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무탈하셨겠지요. 저는 작년 11월에 제 일생 일대에 가장 큰 일을 겪었어요. 작년 3월부터 근 8개월, 9개월 정도 위암이 재발해서 아버지께서 투병을 하시다가 11월에 영원한 잠을 주무시러 가셨거든요. 암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못 드셔서 돌아가신다고 하더니 더더군다나 위암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드시고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시다가 집에서 3개월여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떠나셨어요. 드시고는 싶은데 암덩어리가 식도를 막아 못 드시는 아버지를 뵈며 덩달아 제 살도 마구 내리고 가슴도 너무 많이 아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평안한 얼굴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른 이별이 올 줄 모르고 그때가 김장 준비할 때였어서 김장 준비하느라고 정신을 팔았던 저를 많이 자책하기도 했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엄마에겐 그리 믿어온 남편은 아니셨어요. 11남매에 맏아들이셨던 아버지가 또 천성이 다 당신만 같은 줄 알고 또 그렇게 사셔서 엄마를 너무 많이 고생시키셨지만 저희들에겐 그 연세에도 그 시대의 남자분들 같지 않게 부엌에 들어가셔서 뭘 자주 만들어주시기도 하셨고 크게 큰 소리 내시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특히 맏자식인 저를 국민학교 때는 소풍도 따라와 주셨고 여기저기 제 손잡고 많이 구경도 시켜주시고 저를 잘 데려가 가주셨었어요. 그랬던 아버지가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아무리 시골이었지만 시골 집에서 그 시골 좁은 동네에서 너무 갇힌 생활을 하다시피 그렇게 사시다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셔서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 게 없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제사를 아버지에게 떼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랬던 아버지를 잃고 제가 한없이 처져 있었을 때 어느 꽃님이 그러더라고요. 산 사람은 사라지니 힘내서 다시 사세요. 힘내서 사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라고 또 그렇게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라늄으로 인해서 맺었던 고운 인연들의 응원과 위로와 위안의 글들로 제가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이렇게 일상으로 차츰 복귀를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또 남아있는 홀로 남으신 엄마를 생각해야 되고 또 동생들과 또 맞이인 제가 잘 어우러져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에게 칭찬듣는 딸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자 노력해보려고요. 이제 또 새해 설도 다가오네요.
이런 날도 아버지가 생각나서 여전히 눈물이 많이 나지만 그래도 열심히 제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날이 그날인 것에 실증냈던 저를 반성하면서 행복하고 많이 웃고 많이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3년 계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달여 인사드리지 못했던 사연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죠. 이해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